안녕하세요. 텐베거의 강프로입니다. 제가 무려 거의 한달 만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더스를 지켜본 결과 소수가 조작 아닌 조작을 조작이 아닌 싸게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아래에서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장 방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요 새로 이 건물에 간판을 멋있게 달고 장비 투입구를 이쁘게 막은 이 회사의 대표가 그렇게 방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경영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약 3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3년 정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한 번에 찌라시에 한 번에 뜩 띄우고, 그 이상은 찌라시도 없고, AR도 없고, IR도 없고, 그 무엇도, 광고도, 찌라시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경영 방식이고,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경영 방식입니다. 무려 4월 달에, 4월 말에는 이 회사가 준공이 돼서, 준공이 됐으면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준공식도 하고, 준공식을 한다는 거는 주변 사람에 알리고 기자들한테 기사화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준공식인데, 그것도 했는지 말았는지, 신고만 띡 하고, 찌라시도 안 뿌리고, 그렇게 싹 넘어가고 쌈싸 먹고 그렇게 지나가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잘 나간다고 합니다. 뭐 근무 형태도 좋고 사람도 조금 더 충원했고 건물도 저렇게 간판대기도 붙이고 간판대기에 영문으로도 붙이고 한글로도 붙이고 해서 더 예뻐졌고, 장비도 더 들어가서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장비도 다 입고를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까만 게두 창이, 거기가 보통 저런 형태가 장비를 투입하는 도르래가 있는 장비 투입구인데, 어느 정도 장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건물 오른쪽에, 오른쪽 벽에도 장비 투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장비 투입구가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 회사가 일을 너무 안 하는 증거로서는 반복되고 반복되지만 4월 달에 준공이 됐음에도 준공식도 안 하고 찌라시도 안 뿌렸으면 그래서 4월 달에 여러분들 차트, 저는 차트쟁이니까 차트를 보시면 4월쯤에 그게 쭉 올라갔어야 됩니다. 차트가. 8,000, 한 2,300원대에서 무너지지 않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놈 회사 대표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서, 찌라시도, 뉴스도, 그 무엇도 안 하니까, 거기서 쳐져버리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고 볼수 있는 사람은 알지요. 아, 일을 하고 있구나. 회사가 사람이 늘었구나. 아, 공사 열심히 하고 있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상태로 봤을 때는, 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안에서 무슨 테스트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장비가 정상 가동되게 지금 노력하고 있겠지요? 네,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간판은 약 7월 25일인가? 6일인가? 뭐 이때쯤에 간판 달았습니다. 예쁘지요? 멀리에서도 잘 보입니다. 근데 가운데다 왜 X같이 쫙 끊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노랗게, 노란색으로 마치 X자처럼, X를 같이 딱, 가위표같이 딱 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더스 제약이고, 털모 제약입니다. 이 탈모 제약, 이 털모 제약, 탈모 제약, 털라 제약이 도대체가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제가, 이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 그림을 확보했는데, 7월 한 25일 정도 됐죠.
그 전에 제가 한달 전에 거의 두달 전에 그